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인텔리제이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동영상에 감화를 받아서 예,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에 눌러주시고 여기 스프링 이니셜라이저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가 이게 그러니까 있는 인텔리제이도 있고 없는 인텔리제이도 있는데 이거 없으면은 그 플러그인 메뉴가 있거든요. 플러그인 메뉴에서 스프링 부트 플러그인을 까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최신 인텔리제이를 쓰시면 이게 있을 테고 뭐 그렇습니다. 없어도 이거 까시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자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에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눌러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패키지명 그룹명이랑 뭐 이제 이렇게 뭐 아티팩트 명을 정하겠죠? 그 다음에 러닝 인텔리제이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들 프로젝트로 할게요. 네, 넥스트 눌러주시고 이제 뭐 스프링 이제 그런 거 롬복이라던가 JPA 타임 리프 그리고 스프링 MVC 있으려나? MVC? 웹만 있으면 되겠죠. 뭐 H2DB 이렇게 있으면 되려나?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들 적어주시고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 주시고 하면 워크스페이스 인텔리지 폴더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씨. 잠시만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import module from gradle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gradle 래퍼를 써주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gradle 래퍼를 가지고 있는 거죠. gradle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OK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잠시 일시정지 좀 할게요. 제가 컴퓨터가 좀 바뀌어가지고 새로 다운받느라 시간이 약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build.grad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뭐 이렇게 벌써 2버전이네요. 스프링이 부트가.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가장 뭐 다중수 단축키는 Alt1이죠, Alt1. 예. Alt1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를 프로젝트 파일들을 이제 닫았다 열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빌드 화면 있죠? 상태, 무슨 로그 파일들 올라오는 부분인데, Shift ESC 눌러주면은 이제 숨길 수가 있어요. 예, Shift ESC는 그러니까 모든 창을 숨기는 단축키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헬로 월드를 찍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북 기준으로 커맨드 N을 눌러주시고 패키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러로 할게요. 샘플 컨트롤러? 아이씨 모르겠다 이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지어주시고 컨트롤러 제가 인텔리제이 지금 거의 새로 깐 거라서 단축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주로 쓰는 단축키는 환경 설정으로 가는 단축키죠. 이제 커맨드 콤마. 너무 짧아서 안 나오나 이게? 커맨드 콤마를 눌러주시면은 프리퍼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아씨.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포즈. 이제 코드 컴플리션 가주시면은 이거를 논으로 할게요. 논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 부분 아 너무 하고
자, 여기만 할까요? 그 다음에 에디터에 보시면은 뭐 어딨지? 뭐, 웬만 인텔리진이 똑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면은 알아서 다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다르게 강조도 해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이제 라이브 템플릿 있잖아요. 라이브 템플릿에 넣어주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이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많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바 부분이 어디 쓰려나? 아씨. 찾아보면 있겠죠. 아씨, 귀찮으니까. 자, 여기 어쨌든 보면은 자바 나중에 있을 거예요. 라이브 템플릿 해서 넣으면 될 텐데. 템플릿 그룹 만들어 볼까? 자바. 오케이. 자바 테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란 자바 여기서 이제 define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자바용으로 해서 자바용으로 이렇게 쓸 것들 적어주시면은 자바 lambda text has been found JSP 그룹에 이거 지우라는 얘기지? 지우고 됐다 됐죠 자바에 아라한 자바 그러면은 아라한 자바 오케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 컴플리션이 되죠 자 그다음에 어쨌든 anyway 이제 get mapping 해서 자 이제 로그를 또 넣고 싶어요 로그 아. 아, 나. 자, 로그를 넣고 자, 롬복을 해서 로그를 넣을 건데 SLF4J를 해주면은 이제 로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로그.info Hello World. 그러면 여기를 이제 최초 경로로 접속하면은 로그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만들고, 리소스의 템플릿에 여기다가 이제, HTML 파일을 만들어줄게요. Hello World. 첫 페이지. 되나? 아이씨. 뭐겠다. 그냥 해볼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실행. 빡! 눌러주면은, Shift F10. 자, 이게 뜨죠? 이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떴습니다. 자, 자주 뜨는 에러인데, announce, 뭐였더라? 아씨. 아, annotation processed. 여기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은,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이제 롬복 같은 것들 이제 프로세싱을 해줘요.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왜안 뜨지? 뜨네요. 스프링 처음 이제 처음 돌려보는 거라서 이 컴퓨터에서는 로컬호스트 8080으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가정이 됐죠? 그러면은 오케이 떠 버렸어요 떠 버렸어 야 좋아졌네 이거 자 떴어요 자 떴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패키지 도메인 해주고 패키지 리포지토리 해주고 도메인 테스트 도메인 해주고 여기서 이제 JPA 엔티티 넣어주고 그다음에 generated value ID long ID PS 어우 씨 string name
이런 식으로 네임이랑 해주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글 쓰다가 이제 alt1로 넘어가서 이제 편집창에서 다시 이렇게 해주고, 테스트 도메인 포지토리 해서 다시 단축이 안 되네. 인터페이스 extends jpa 포지토리 타입 아이디, 타입은 테스트 도메인 용 타입을 만들어주고, 도메인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테스트 도메인 리포지토리 잠시만요. 포즈. 자, 여기서 이제 포스트 매핑에서 인서트 퍼블릭 스트링 인서트 테스트 도메인 해주고, 여기서 얘는 테스트 도메인을 받을 거예요. 테스트 도메인 포인트.save 테스트 도메인 로그.info 테스트 도메인 그래서 return redirect 이렇게 해주면은 저장하고 첫 페이지로 가겠죠. 여기서 이제 모델 넣어주시고, 모델 넣어주신 거를 모델, 자, 자동 완성은 alt enter 해주시고, 모델.add attribute, 자, 여기서 리스트는 그냥 repository.find all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도메인 템플릿에서 타임리프 th27 여기서 이제 아이템 리스트 스팬 th 텍스트는 아이템.id 하고 idbr id 이름 span text item.nam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폼 적어줘야 될 것인데, 폼 th action 자 인서트 적어주시고, 인서트 버튼 탭 서브밋 전송 밸류 전송 넣어야 되나? 아씨 타입 텍스트 네임은 네임 이름 hr 아 되려나? 역시 안 돼. 이거 지금 이제 수정했잖아요. 수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수정했는데 이게 컴파일을 해도, 원래 컴파일을 하면은 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매번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씨 이거 이럴 때는 spring.view timelip lip.cache가 지금 보시면은 true로 되어 있는데 false로 할게요. 우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timelip spring boot 이제 해서 timelip example 이게 한번 볼까? 지금 저기다가 th를 쓰려면은 여기다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이걸 적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어이씨, 아니야. 이거를 XML을 오케이, 됐다. 이걸 적어줘야지. 어?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근데 인텔리제이 새로 깔고 스프링 부트 컴퓨터 바꿔가지고 하니까 분명히 이렇게 뭐가 느린지 모르겠네요. 잠시 포즈. 자, 해서 보면은 8080에서 돌아왔죠. 테스트 전송. 아이씨. 아, 이거 그 이거라서 그래요. th 메소드 포스트. 메소드가 포스트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메소드 포스트 됐죠? 좋았어요. 자, 캐시 끄니까 적용됐죠? 이거 캐시 꺼서 된 건데, 옛날 스프링 약간 히스토리를 적자면은, 아니, 꼰대인데, 이거. 스프링 부트 1버전 때는 타임리프 설정이 뭐가 하면은, 뭐가 맨날 꼬여가지고 이것저것 설정을 좀 더 넣어야 됐어요. 막, 그래서 쓰는데, 아, 부트 2.0 버전에서 좋아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름 테스트 1. 아, 500이라나 이번엔. 아씨, 잠깐만요. 자, 어디 보자. 프로퍼티 아이디 킨나픽 파운드. 아, 메이드 퍼블릭. 아씨, 아, 이거는 데이터 이걸 넣어줘야 돼요. 게트 세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런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8080. 자, 테스트 됐죠? 빵빵빵 DB까지 접속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이, 상도 형 화이팅. 인텔리제이. 예, 어렵소. 처음에 할 때요 힘들어요. 맞아요. 스탑 리코드.